오늘 유치부? 유치부 지금 수련하고 있어요. 50여 명의 5세, 6세, 7세. 근데 얼마나 인지 능력이 대단한지,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클 때는 초등학교 7살에, 8살에 가잖아요. 글씨를 아는 아이들이 50%도 안 됐어요. 그래서 입학하면서부터, 기역니은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5살인데 글씨를 다 알아요. 아까 다섯, 여섯, 7살 아이들 수련하는데 개인식을 하러 갔는데,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이 없어요. 이제 성가를, 한국말로 하고, 일본어로 하고, 영어로 하고, 그래, 3개국어로 성가를 하는데, 그걸 다 보고 다 따라해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진 세계에 사는 사람은, 우리같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참 사랑을 노래하면서 시간을 60평생 100년을 똑같은 100년을 살아도 200년, 300년 사는 가치로 걔네들은 살고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60년 이상 차이, 55년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런 아이들 보니까 걔네들은 벌써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8살 때 한글을 배웠는데 5살인데 다 읽어버려. 그 아이를 보면서 사실은 뭔딴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 했는데 말이 참 달라요. 기도하는 언니 기도 소리 듣고서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다음으로 적고 내가 주일학교 생각을 했어요. 973쪽 천성경에 19페이지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7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시대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함락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거기 기존에 살고 있던 민족이 가나안 7족이에요. 그래 가나안 7족과 이제 섞어서 다 죽일 순 없잖아요. 그들을 전도하는 사명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을 했어요. 그 애굽에서 로마에서 종살이 400년을 종결 짓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7족에 거기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에 문화와 전통을 따랐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중심입니다. 망해가는 바깥 세계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들이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되어 이제부터는 메시아로서의 책임을 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랬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장자권 묶기를 위해 부모를 갖고 하늘을 갖고 모든 것을 갖춘 이 지상 기반을 가졌으니 냅다 밀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하나님이 받쳐주고 참부모와 참가정의 힘이 요새처럼 뒤에서 여러분을 보호해주게 됩니다. 하나의 길로 전진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중심이고 망해가는 바깥 세상, 이거는 축복가정이 아닌 세상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 세계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들이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 되어서 이제부터는 메시아로서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버님은 오래전에 말씀하셨지만, 근데 오늘 이제 유치부 아이들을 보면서 그 눈망울과 행동 다섯, 여섯, 일곱 이 아이들은 참 백지예요. 참으로 깨끗해요.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행동 제스처를 해주거나 그러면 눈망울 자체가요. 근데 여러분들 눈빛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녁에 훈독회를 하거나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하고 식탁을 대할 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 눈빛을 바라보고 100% 보고를 해요.
근데 크면 클수록 자기가 저축해 놓고 보고를 계산해서 해요. 요거를 해서 칭찬을 받을 것이냐, 요거를 해서 나한테 플러스가 될 거냐, 마이너스가 될 거냐. 그렇다면 더 나이 든 남편은 100% 보고를 하겠어요? 근데 아버님은, 응? 그거는 가난 칠족의 문화와 전통이에요. 우리 축복가정들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 없죠? 축복가정은 기도생활이 아니에요. 아버님이 보고생활로 바뀌었어요. 근데 눈을 감고 보고하는 것보다 눈을 뜨고 생활을 서로 교감해야 돼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뭐 하세요? 아니면 우리 큰아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몰라요? 이거는 아니에요. 가족이 여섯 가족이 있다, 다섯 가족이 있다. 아, 우리 아침에 식탁을 하면서 어머니 오늘은 내가 학교 갔다가 좀 더 식탁이 아니고 저녁에라도 시간 있을 때 책가방을 챙겨주거나 뭐 할 때 아, 내일은 시간표가 이렇게 이렇게 있구나. 그렇게 시간표가 있으면은 아, 너는 어떤 걸 좋아하니? 그럼 우리 아이는 무엇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엄마가 알고 있는데 아, 몇째 시간이니까 우리 아이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겠네. 그럼 이제 돌아왔을 때 친구 관계, 아이들 친구 알잖아요. 그럼 이제 아빠 회사일 같은 것도 뭘 여자가 알라고 그래. 이거는 기존의 가나운 칠족의 문화예요. 진짜 보고하는 문화면 엄마 내가 회사에서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해서 승리합시다. 부모님이 함께하니 우리는 잘 될 거야 라고 서로 알아야 돼요.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 어제 누가 보고를 하는데요, 그 일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월화수목금토 일요일까지도 우리 아빠들은 바쁘잖아요. 월화수목금토 회사에서 너무 피곤하고 일요일에 쉬고 싶으니까 이제 교회를 왔다가 돌아가서 3시쯤이었나 봐요. 소파에 누워서 통계적으로 아빠가 잔다는 거예요. 그렇지, 월화수목금토 일요일 했고 동달아 일요일 날도 쉬어야 되는데 교회 왔다가 하니까 피곤하죠.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일본 엄마가 그걸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는 인식이 월화수목금토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 애들이 아빠가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니까 아빠 뭐 하시니? 그러면 우리 아빠요? 잠만 자요. 맨날 쇼파에서 잠만 자고 코골아요. 그러고 아빠를 무시하는 거야. 아빠가 뭐라 그러면은 아빠는 잠이나 자 이런다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이 아무개야 물 좀 떠와라. 이제 주무시고 나니까 갈증이 나잖아. 그래서 이제 그 끈딸 보고 얘야 물 좀 떠와라 그러고 아빠가 또 잡수요. 맨날 잠만 자면서 나를 심부름 시킨다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일본 엄마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빠 자리는 그 집의 하나님 대신이에요. 종적 단계가 개인 가정 종적은 행적이고 나, 그렇죠? 나 개인이죠?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로 가기 전에 나 하잖아요. 그러면 부부, 그죠? 부부가 나가잖아요. 그럼 부모 자리에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예요. 그러면은 어머니는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심정 세계는 입체성이니까 내가 부모였다가 자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편 앞에 내가 아내죠. 근데 그건 행적인 자리야. 근데 종적 자리로 바뀔 때는 남편 앞에 내가 심정적으로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피곤하게 자는 남편을 보고 어머니의 모성애로 일주일간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저렇게 수고하고 정신없이 얼마나 피곤할까. 이부 자리에도 덮어주고 아빠 편 베개에도 갖다 비켜주면서 아빠 침대에 가서 잠깐이라도 편하게 좀 누우시죠. 이렇게 안락하게 편안하게 쉴 수 있게. 이건 어머니 심정이요. 아내인 내가 나도 밥하고 밥 차리고 하는데 당신은 설거지라도 하고 일요일날 쉬는 날 청소라도 해주고 이건 행적인 문화에서 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출근하거나 퇴근했을 때는 이 입체적인 심정 세계로 가면 딸의 자리로 가요. 아빠 잘 다녀오세요. 아빠 하루 피곤하셨죠?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기쁘게 해주는 자리에는 내가 딸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기쁘게 해도 딸같이 이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딸이 기쁘게 하면은 아버지는 피곤했던 하루가 다 피로가 씻는 묘약은 딸의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그 3시대권을 심정세계에서는 때로는 어머니같이 때로는 아내같이 때로는 딸같이 3심정권을 넘나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는 잠만 자는 아빠 응? 그래가지고 아빠를 무시해서 고민이래. 그래서 내가 그 엄마 그젠가 상담으로 왔길래 야단을 쳤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그냥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서 자라고 할 수도 없고 맨날 애들이 잠만 잔다고 그러는데 응? 어디 나가서 자라고 할 수도 없고 자기도 잠 자는데 거실에서 소파에서 응? 코를 드렁드렁 골고 자면 미움이 생긴대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빠 있는 자리 말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아들, 딸 보고 그건 벌써 교류? 심정 속에 서로가 천일국 보고 생활이 안 된 집안이라는 얘기예요. 야, 아빠는 회사에 가서 너희들의 경제와 학교 가르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일을 심하게 하면서 어? 하루 한 시간도 식사 시간 외에는 쉴 시간 없이 힘들게 노동을 하고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의 행복으로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빠 때문에 편하게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집에서도 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일을 하시고 교회 갔다 와서 잠깐 이렇게 쉬시지 않으면 아빠는 기계가 아니잖아. 너무 피곤하신 거야. 그럼 니네들이 아빠를 어깨라도 주물러주고 주무시는 아빠 다리라도 주물러 드려야 되는 게 도리인데 어떻게 아빠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아빠 없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빠 코 곤다고 그렇게 응? 행동을 한다. 그건 네가 진짜 잘못한 거야. 그러고 얘기를 해줘야지 엄마가.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애들은 그렇게 본대로 표현을 했는데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인식이 돼버려서 그렇다라고 알아요. 그럼 우리 아빠는 잠만 자는 사람. 에이 코 고는 소리 듣기 싫은 사람. 아빠 미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아빠하고 이렇게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 벽이 없게 하는 거는 누가? 엄마가 세례한 노릇을 해야죠. 아버지 자리를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그걸 애들한테 보고해요. 지금은. 그래서 사실은 이상적인 가정은 저녁에 훈독회를 끝나고 하루 어떻게 살았니? 저는 이렇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 그런 기분 나쁜 일에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는 거야. 아 그래서 오늘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렇게 가나안 칠종의 문화 전통이 아니고 천일국 백성의 참가정의 문화와 전통이 가정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게 저녁 때 혼독회예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6학년까지 혼독회가 가장 이상적으로 어느 가정이고 정착할 수 있어요. 유치원 때는 엄마가 혼독회 한다. 그러면 먼저 앉아서 아기 때 응? 성가도 모르고 성어를 하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나와 하고 아기들은 끌어모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마지못해 나오잖아. 근데 6학년 때까지 그게 정착이 돼버려야 돼요. 근데 오늘 내가 4세, 5세, 6세를 보면서 야 6학년까지 기다리면 늦겠다. 최소한도 초등학교 3학년까지 끝내야 돼요. 뭐가? 혼독해 정착이. 말씀의 그 가정의 정착이. 그렇게 돼야 보고하는 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나는 우리 큰아이들을 쌍둥이를 계속 그렇게 보고하게 키웠잖아요. 어떻게? 유치원 다닐 때도 오늘 유치원 가서 시간표가 있잖아요. 가방을 엄마가 챙겨주잖아요.
그러면은 몇 이렇게 어느 선생님이 바뀌네, 뭐 좋네, 오늘 영어 공부하는데 재미있게 하고 오세요, 즐겁게 하고 오세요. 그러면 오늘 첫째 시간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상 천국 참가정의 이상 아이들하고 우울증이나 사춘기 없게 소통하려면 엄마가 가정에서는 수다스러워야 돼요. 엄마가 말이 많아야 돼요. 근데 과학적으로 증거된 게, 응? 말 많은 엄마의 아이들이 천재라고 나왔어요. 말이 없는, 엄마가 말이 없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말이 늦어. 3살, 4살이 됐는데도 말할지 몰라. 근데 엄마가 수다스러운 엄마, 임신 중에도 막 하고 이제 했잖아요. 그 아이는 첫돌이 지나가기 전에 다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스러운 엄마가 천재를 만든다. 그 저기 서점에 가면 그런 책도 있어. 응? 그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축복 가정들은 서로가 그렇게 보고하고 살게 돼 있잖아요. 일과를. 응?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고 해서 보고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까지 그게 정착이 돼야 중고등학교에 떨어져 있어도, 아, 이 시간이면 우리 아이가 어디가 했겠구나, 이 시간이면 뭐를 하겠구나, 우리 남편은 이 시간에 어떻게 어떻게 살겠구나, 여러분들이 머리에 숙지를 하고 있어야죠. 몰라요? 우리예요? 저녁에 들어와야 들어온 거야. 그거는 가정이 아니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게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된 것이 가나안 칠족의 문화와 전통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핵가족, 핵가족 돼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응?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며느리한테 간섭 못해요. 말하면은 도망가니까. 그렇게 된 것은 사회 가나안 칠족의 문화예요. 우리 축복가정들의 문화는 3대가 어우러져서 심정을 공유하고 사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떨어져 있더라도 전화로 통화하거나 항상 무엇이 희망이고 무엇이 소망이고, 우리는 참부모님의 참가정을 위해서 참사랑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축적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 노정이기 때문에 참사랑을 찾아가는 지름길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엄마 아빠가, 아빠보다는 엄마가 다 교통정리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원리 공부를 마스터해야 돼요. 원리를 모르고 자녀들을 어떻게 원리적으로 안내를 해요. 그러고 아빠가 야다치면 아빠가 이쪽에서 탁 때렸어. 근데 엄마가 이쪽에서 탁 때려. 그러면 애가 어디로 가요? 응? 아빠가 때리면 엄마가 받아야지 일단은. 응? 밉지만. 응? 숙제를 안 하고 땡땡이 치고 놀다 와서 학교 가서 0점 맞아 왔다. 성적을 보지 마세요. 우선은. 응?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우리 지금 둘째 지금 축복 후보자 교육 오늘 수련 갔는데 걔가 중학교 땐가 초등학교 땐가 시험지를 백지를 냈어요. 이제 반항할 때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어요? 그때는 내신으로다가 고등학교를 가죠. 중3이야 고등학교 2학년 때, 고2 때였는가? 가장 중요한 때죠. 중학교 때 400명 정도의 10등 안에 다 들었어요. 공부 잘했어요, 쌍둥이가.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백지를 내고 온 거야. 그 내신이 대학을 결정하는데. 왜? 공부할 필요 없다고. 선문대 가라고. 아빠가 선문대 가야 된다고 얘기를 미리 해줬죠. 고2 때, 고2 말을 기말고사인가? 근데 선문대는 놀아도 갈 수 있다 이거야. 자기는 서울대 연대, 지금 가장 목표를 연대 간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자신 있다 했는데 선문대 가라니까 그게 소통 방법이 우리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도 몰랐고 나는 아버지 말은 법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 얘네들은
교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말 아빠 말은 법이기 때문에 한 번도 반항해 보질 않았어요. 아빠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그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청춘도 즐겨본 적도 없고 하물며 좋아하는 축구도 못하고 학교까지도 아빠 명령에 의해서 선문대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쌓여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방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죠.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왜? 좋은 점수로 졸업을 해서 장학생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거기 잠자고 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아버님이 연기에서 섭리적으로 선문대를 인류대학 세상 아이가 아니고 이세만이 하는 가장 명문대학으로 키우시겠다는 부모님의 꿈이 계신데 공부 잘하는 이세들이 가서 학교를 빛내줘야 되지 않냐. 지금은 개척이기 때문에 희생인 것 같지만 선배가 똑똑하면 학교가 빛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야 된다. 그래 꼭 가야 돼요? 꼭 가야 돼요? 그러면 아빠가 교구장을 그만둘래? 네가 선문대를 선택할래? 그때는요 자녀를 선문대 안 보내면 공직을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가야죠 뭐. 그런데 그러고서 백지를 냈어. 학교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상담하자고. 근데 내가 바빠서 못 갔어요. 바빠서 못 갔는데 무슨 일이라고 전화로 얘기하자고. 그랬더니 아이가 백지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요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요. 나는 몰랐지. 그러고서 이제 집에 와서 갔죠. 그래서 아들 굉장히 용감한 행동을 했더라. 그러니까 뭔데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시험 봤다면서. 그러니까 아 선생님이 연락 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연락 왔지. 근데 야 엄마는 그럴 용기가 없어. 근데 역시 엄마보다 네가 하나 한 급수가 높더라. 어떻게 이렇게 백지를 용감하게 낼 수 있었냐? 네 지금 그 성적 하나 가지고 대학이 결정되는 건데 그건 결단을 보통 결단 아니면 못 내죠. 그래서 참 용기가 대단하다. 그 용기라면은 어느 대학을 가든 너는 다 헤쳐나갈 수 있어. 엄마는 맘 놓는다. 그러면서 앞으로 무슨 몇 가지 교과가 남았죠. 그것도 다 백지네. 그 용기면 뭐 네가 꽃질을 한다고 선문대 못 들어가겠냐? 그러니까 다 백지면 선문대도 못 들어가지. 그러고서 이제 다 백지네. 그러면서 뭐 우리 아들이야 뭐 얼마든지 헤쳐나갈 거니까 믿는다. 이제 그러고 왔어요. 교부장이 모르시죠. 왜? 남자는 수직적인 사람이에요. 남자 성품은 하나님 창조가 수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종족 번식과 본능에는 강하죠. 그래서 종족이 그 가문을 더럽힌다거나 혈통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남자는 쉽게 흥분해요. 그게 하나님 창조가 그러니까 여자는 수평적인 것 때문에 종족에 대한 애착보다 평화가 좋은 거야. 행복이 좋고 여자 성품은 그렇게 횡적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횡적인 문화에서 어머니 문화니까 큰 소리 나는 것보다 조용조용 그러고 내가 조금 손해봐도 평화롭게 해결된다면 이게 일본 문화인 거예요. 횡적인 문화니까 어머니의 문화니까 그러니까 좋게 해결하지 집에 전쟁이 일어나게 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저질러진 걸 그러면 애도 피탁하게 나가고 더군다나 고의 중대한 시기에 얘기 안 하죠. 알아서 좋은 게 있고 모르고 넘어가도 좋은 게 있어요. 집안에 평화하고 진짜 아이들의 내면의 가슴 아픈 걸 어루만지려면 모른 척하고 눈 감아줘야 할 내용도 있어요. 근데 모르고 눈 감아주면 엄마가 바보예요. 근데 엄마 눈에는 보여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진실이구나. 거짓말을 하지만 알고 속는 건 속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버님도. 근데 어머니 사명은 알고 속아줄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 식구들을 전 사모님은 사모 노릇을 해도 여 식구들을 상대하다 보면 아는데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아는데 모르는 척하고 자녀한테 알면서도 그래 그래 하고 모르는 척하고 얘기해 준다 그러면 좀 고통이 따르죠. 나한테서 투쟁이 있잖아. 그래서 아버님은
우리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성화 3주기가 오는데, 부모님 앞에 얼마나 불효했나. 내가 뭘 불효를 했어? 아버님을 뵌 적도 없는데?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늘이, 무소부지하신 하늘이, 아버님이 나를 지켜보시는데, 응? 모르겠지. 하고서 나 혼자 저질렀던 불효가 말도 못해. 성화 3주기가 돌아오니까 저는 혼자 가만히 오늘 아침에도 혼두케하고 누우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와의 투쟁. 나는 진실하게 다 투명하게 산다 하지만 아버님 앞에 부끄럽다 뭐하다 하고서 좋은 것보다 장점보다 단점을 안 나타내기 위해서 숨겼던 내용. 그러면서도 어? 사랑받고 싶어 했고 근데 아버님은 단점을 다 아시면서도 장점만을 보고 사랑하셨던 아버지. 근데 단점이 너무 많은데 장점만을 바라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들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요. 엄마는 알아. 제 거짓말이라는 걸. 근데 거짓말을 진짜인 양 알아주길 바래. 얘는 아, 맞아 맞아 그렇지 응, 그랬구나. 그러고 엄마가 오냐 오냐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통 엄마가 인내심 없으면요 언제까지 거짓말 할 거니? 요렇게 해서 나온다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애가 새빨갛게 질리게 자연굴복으로 스스로 그래 근데 엄마 같으면 이렇게 했겠다 그러고 걔가 거짓말하는 것을 엄마 같으면 이렇게 했겠는데 하면은 스스로 알아요. 엄마가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했겠는데 하는 그 명언. 엄마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정답을 애가 스스로 느껴서 선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자연굴복시키는 노정이에요. 아버님은 모든 인류에게 아버님은 공적으로 전체를 교육시킬 때 가장 믿는 자녀. 이놈이 잘못한 거 없어요. 언제는 개선자서 여러분들 선배가 정도를 존경하는 이유가 한 번 훈독회를 갔는데 사기자 회장님을 놓고 샹년 뭐년 하면서 아버님이 우리가 상상 못하는 욕을 다 하시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사기자 회장님을. 그 욕을 그때 이제 내가 그래도 어릴 때야. 그러니까 그 욕을 내가 먹었다면 다시는 아버님 앞에 못 올 것 같아. 그 정도로 심한 욕을 하셨어요. 응? 그래서 야, 저 사회장님이 제정신으로 천정궁을 나갈까? 여러분들이 딴 사람도 아니고 응? 부모님 앞에 그런 욕을 먹었다라면 정신이 혼미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러고 나서 이제 야, 이걸 방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이제 하루가 지난 다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알아 누워 계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이 그날이 토요일이고 그 이튿날 일요일인데 예배를 오셨어요. 사회장님 우리가 본부교장 할 때. 그래서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님이 나를 표본 삼아 야단칠 수 있어서 아버님이 나를 표본 삼아 야단치시니 아버님 속이 시원하셨겠지 뭐.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철없는 식구는 사회장이 죽을 죄를 져서 저래 혼나는 줄 알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응? 저도 그래요. 가장 신뢰하고 믿는 아들, 딸이 있잖아요. 응? 그러면 그 아들이 잘못하지 않고 둘째가 잘못했단 말이야? 그럼 큰 아들을 믿잖아요? 그러면 형님 앉으세요. 형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때는 형한테는 껌뻑껌뻑 해놓고 막 야단을 쳐. 응? 끄뻑끄뻑 안 해놓으면 형도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약효가 없어. 그래서 형한테 끄뻑끄뻑 해놓고 너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했잖니? 그러고서 막 야단치죠? 그러면 야단치면요 둘째, 셋째, 넷째는 자연히 교육이 돼. 그런 걸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알아요. 우리 축복 가정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아버님이 맘 놓고 야단치고 표본으로 세울 수 있다. 근데 철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졌나? 응? 얼마나 죄를 졌길래 저렇게 야단을 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역시 선배 가정은 다르더라고요. 사회장님은 아버님이 나를 표본 삼아
그렇게 신나게 야단치시면 아버님이 얼마나 마음이 가볍게 있으냐. 응? 그러면서 아버님이 속의 답답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지나다가 오고 가다가 교구장님이나 사모님한테 언니 왜 이래?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야단을 쳤다. 그러면 그날로 보따리 써서 교회 안 나와. 이 목회자 바뀌기 전에는 나는 교회 안 간다.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 목회하다가 많이 경험해요. 그래, 어느 잘 나오던 장로님도 안 나와. 그러니까 목회자 바뀌면 나온대요. 목회는 우리도 한 40년 하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한테 벽이 나타났다. 응? 그 사람이 목회자든 아니면 옆에 동료 친구든 남편이든 가족이든 벽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가다가 넘을 수 없는 산을 아이한테 앞을 막아서 안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할 때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기초는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희생봉사를 하는데 응? 어쩔 수 없이 누가 시켜서 일요일날 한복 입었어. 그건 안 한 것만 못해요. 내가 기뻐서 감사해서 해야 탕감이 되는 거예요. 헌금도 아이고 11조 안 하면 체크하니까 11조 교회 안 나오면 체크하니까 아니에요. 감사하고 기뻐서 해야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눈치 때문에 그거는 눈치 때문에 열 달을 했다면 응? 탕감하려면 열 달이 연장되는 거예요. 어차피 해놓고 왜 연장을 시켜.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혹여나 응? 요새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을 선포하고 나면 아버님 말씀에 끝날이 기원절이 선포되면 끝날이 시작돼요. 끝날에 7년 대환란이 있다 그러셨어요. 성경에도 있지만 아버님 말씀에도 나와요. 2013년에 7년 대환란이다 하면은 우리 계산으로 하면 2020이잖아요. 7년 기간이죠? 7년 기간인데 교구장님 사모님을 천정궁에 천복궁에 보내실 때 거목 큰 나무를 주면서 심 때 흔들어라 흔들면서 심으라고 아버님 명령하셨어요. 계속 흔들어라 더 빨리 흔들어라 더 빨리 흔들어라. 그래서 내가 잎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는데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이러고 싱긋이 웃고 더 빨리 흔들으라고 더 빨리 흔들어 더 빨리 흔들어서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복잡합니까? 어떤 사람이래요. 천복궁이 가장 시끄러울 때 오셔서 심려가 크시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장 행복할 때 왔습니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 덤부살이? 덤부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쭉정이가 많으면은요 사모님은 농부의 딸이니까 콩타작이나 벼타작을 할 때 알곡 많은 데는요 걸어 다녀도 안 찔려요. 쭉정이 있는 데는요 갔다 들어오면 먼지구덩이고 쭉정이 있는 데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쭉정이 몰라요? 콩이 있다면 콩 껍질? 알곡은 콩이고 그 껍질 껍질을 쭉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알곡인데 씨가 안 들어있는 것을 쭉정이라고도 하고 껍질과 알곡 그러니까 밤이 있잖아요. 그럼 밤 껍질이 있고 안에 알밤이 있잖아요. 알밤은 알곡이고 이 겉에 밤 껍질은 쭉정이에요. 껍질이잖아요. 근데 껍질들 있는 데는요 막 찔리는 것도 많고 먼지도 많고 근데 콩타작이나 벼타작이나 해놓으면요 알곡이 있는 데는요 먼지가 들어가고요 거기 가서는 들어넣어도 편해요. 근데 쭉정이 있는 데는 못 들어넣어요. 막 다 찔르니까. 그러고 쭉정이를 많이 마시면요 온몸이 거끄러워요. 콩타작 파타작 하고 나면 쭉정이 때문에
샤워해야 되지 알곡만 있으면 안 해도 돼요. 응? 그 얘기는 뭐냐? 알곡과 쭉정이가 이렇게 같이 식구라도 저 사람이 알곡이냐 쭉정이냐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리화 돼가느냐, 사랑이 많으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우리 눈으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막 역사해 주셔서 막 흔들어 주니까 왔다 갔다 하고 막 말을 하고 응? 언니 어찌태 어찌태 어찌태, 그거는 쭉정이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알곡들은 말이 없어요. 일단은 뭐냐? 기도를 많이 하죠. 정성을 드리죠. 그러고 정성을 드린다는 얘기는 실천이 따르는 거예요. 보다 더 말없이 실천하면서 보다 더 사랑하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보다 더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살까? 혼잡하다? 혼잡할 때, 막 안개가 먼지 날 때는요, 막, 해오리 바람이 불고 막 태풍이 불어. 응? 요새 엊그저께 비 불 때 막 바람 불고 이파리 날려고 할 때는요, 가만히 있어야지 그 이파리를, 저 바람 부는 태풍 속을 지나가지고서 어디 가서 살겠다고 나붓기다 하는 어떤 해오리 바람에 휩쓸려서 날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서 기원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탕감 시대에 만난 사람들이라면 누가 하나님의 딸이고 누가 내가 표본을 삼아서 더 사랑을 나누고 배워갈 사람인지를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아버님이 막 정리해서 진짜 씨다운 씨, 축복가정의 전통을 계승할 사람을 아버님이 우리도 알 수 있게, 저 사람 이름은 참 진실하고 진짜 참가정 이상을 이루고 축복가정의 표본의 삶을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을 따라가면 부모님을 만나겠구나,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이제 자꾸 시간이 가면은요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그립고 사람이 만나도 사랑스럽고 나보다 상대방을 위해서 살라고 하고, 그렇게 그런 언니들이 이제 자꾸 두각을 나타내요. 그래, 그 두각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그 교회의 중심 주인의 자리를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아닌 사람은 굉장히 어색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보고서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기원전에 막 흔들으니까 스스로 날아가는 놈도 있고, 그러니까 내 앞에 벽이 나타났다 그러면 내가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감사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교구장님이 언니는 왜 그래 못생겼어, 충격적이죠 여자가. 그러면 아유 저 교구장님은 나 미워하는 거구나, 저 교구장님하고 눈을 절대 안 마주치고 저 교구장님이 인사이동 되기 전에 내가 교회 제대로 가서 봉사하는 봐라, 그러면요 다음에 인사이동 돼도 나를 그 교구장님은 한 번 밉다 그랬는데 그 교구장님은 생긴 것마다 못생겼대 하는 사람이 와. 더블로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와. 그래서 그런 넘어갈 산이 왔을 때 아버님의 말씀이에요. 옥세연 할머니, 옥세연 모친이 못생겼잖아요. 아, 지승도 할머니인가? 아니요, 옥세연 모친이죠. 아니야, 정석원 할머니죠. 정석원 할머니가 못생겼어요. 마음이 못생긴 게 아니고 생김새가 남성적이다? 초창기에 우리 교회 전도된 사람들은요, 개척자기 때문에 여자도 남자 같은 여자가 많이 전도됐어요. 장군 같은 여자가 많아요. 초창기에 선배님들 여성사를 보면은 여자들의 통일교회의 여인상 해가지고서 그 김민지 박사가 쓴 거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면은요, 초창기 여자들은 장군 같은 여자들이에요. 개척기니까. 강현실 순에서 여기 이정호 선생님 좀 여성스럽지만 사길자 회장이 여성의 면모보다 남성적인 게 많죠. 그래야 초창기에 견디죠. 하나님이 그 시대시대마다 필요한 인물을 뽑아서 쓰잖아요. 야리야리 해가지고 여성 같은 사람은요 한 발도 못 가서 통일교회 비난하는데 다 나가 떨어지지. 이대 사건인데요, 예쁘고 똑똑한 애들 많이 들어왔죠. 그 여성스러운 사람은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좀 혁명적이고 남성적인 사람이 남아졌죠. 그러니까 그 시대시대마다 감당하리만치 소명되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벽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못생겼습니까? 교구장님이 나 못생겼다고 했는데. 그럴 때, 아, 그러면 계시가 올 거예요. 야, 임마, 그러면 교구장님이 양말이라도 하나 사다 드려 봐라. 밉다고 하는 사람은 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어떤 언니가 나를 미워하잖아요? 그러고 주는 것도 없이 미워. 근데 어떤 언니는 나를 욕하고 다니는데도 나는 그 언니가 좋아. 이게 사람의 인연이 참 이상해요. 근데 아버님은 계산할 게 많은 사람은 주는 거 없이 믿대요. 근데 내가 갚을 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좋아, 내가 그렇게 그 언니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는 나를 싫어하는데. 그래서 실천하라는 교제예요. 실천하라는 것. 왜 밉다는 소리가 다 좋아한다는 말을 99% 하고 밉다는 말 한마디 했는데 99% 좋아한다는 건 싹 잊어먹고 밉다는 한마디만 탁 뺏겼어. 그걸 계산해야 되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탕감법이에요. 자연굴복시키는 방법. 그럴 때 서울역 앞에 아니면 용산역에, 용산역에서 활동하는데요. 양말을 보는 순간 교구장님 얼굴이 탁 떠올라서 그게 이마트에 가면은 양말 1,500원, 1,000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아 비록 하나지만 정성을 다해서 아 그 교구장님 얼굴이 생각나서 한 컬이지만 샀으니까 아침에 일요일날 아침에 이거 신고 설교해 주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누구라고 하지 않고 메모를 해서 주고 가봐. 나를 미워했다. 가슴에 상처를 줘서 내가 풀어야겠다 하면 이름을 밝히고 스스로 자연굴복시키는 노정이라면요. 내가 그렇게 드리고 나면은요.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싹 해소가 돼요. 그러고 나를 미워했다는 마음이 없고 그분을 존경하게 돼요. 이게 탕감법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아까 정석원 할머니가 아야 청파동 구본복교회 시절에 맨 앞에 와서 앉는 거야. 정성 드리는 권사님들은요 자리까지 계시 받고 와요. 그러니까 4시 집회한다면 3시 전에 와. 그 자리 누가 앉을까 봐. 지금은 많이 좋아졌네요. 12년 전에 우리 청파동 본부교회 교구장 할 때 그 일정기 뒤에 권사님들 앉는 자리가 있어요. 박정민 권사 입구 했을 때 그 자리 딴 사람이 앉았다 난리가 나요. 새로운 식구 와서 앉으면 그러면 그 한 주일은 예배 본 것 같지도 않았고 권사님은 자리를 뺏겼으니까 그 다음 전 토요일날 와서 처리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러고 거기서 줘라. 그러고 자리에 앉다. 왜? 지난주에 이 자리에 누가 와서 앉았었다 이거야. 청파동 교회 때 그랬어요. 권사님들 일정기도의 권사님들이 30명 있었는데 그 권사님들은 토요일날 와서 다 처리하고 자리에 앉아있어. 그때는 일요일날 경배식이잖아요. 그래 경배식에 나가보면 다 앉아계셔. 그래서 자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 그 권사님도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아버님과 이렇게 앉아서 맨 앞자리인데 이 못난 늙은이가 이렇게 생긴 것도 뭐같이 생겨가지고 이쁜데도 하나도 없는 게 앉아있다고 아버님이 야단을 치니 그 정성 드리는 권사님도 취한 거야. 취했어. 근데 푸는 방법이 정성 드린 분이니까 계시가 달라요. 하나님 그때 이제 노인들은 표준어가 아니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나를 밉다고 합니까? 나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제일 좋은데 선생님이 나를 밉다고 하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삽니까? 얼굴을 바꿔주시던지.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서 얼굴이 바뀌어서 선생님의 기쁨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나를 바라보고 선생님이 밉다고 해서 선생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우리하고 기도법이 달라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철야했다고 그래요. 그 소리 듣고서부터 밥도 안 먹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잘나도 내 형상 못나도 내 형상. 그 얘기는 뭐예요? 잘나도 못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한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난 거예요. 그걸 갖고 그날 새벽에 갔잖아요. 아버님이 알고 계시는 거지. 이 못난 늙은이 또 아침에 일찍 와서 앉았네. 그러니까 이때다고 선생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잘나도 내 형상 못나도 내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하나님 형상이니까 응? 못났다고 하시지 마라 이거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이 저보고 잘나도 내 형상 못나도 내 형상이라고 응답하셨다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맞다라서 나보다 낫구만. 아버님 나보다 낫구만. 위로의 대상이 되시고 응? 어느 부모가 어느 형제자매가 창조 본연에 의해 우리 축복가정의 기원절의 문화는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은 우리 문화가 아니에요. 가난한 칠족의 문화예요. 그런데 내 앞에 그런 벽이 가로막혔다 그러면은 아까 방법대로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기도로. 저 언니는 주는 게 없이 밉다. 응? 그러면 응? 시장에 가면은 응? 3,000원짜리 스카프 요새 파는 것도 있더라고. 응? 그러면 스카프를 하나 사던 저 언니가 필요한 게 뭘까? 여름이니까 손수건이라도 하나 사서 언니 지나는데 이 손수건을 딱 지나는데 언니 얼굴이 딱 떠올랐어. 응? 하면서 더운데 고생이 많지? 하면서 언니 써봐. 그러면요 그 내가 그 언니는 내가 미워하는지도 몰라. 그러면요 내가 주고 그렇게 그 언니를 사랑했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나면은요 나한테 그 언니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요. 이걸 여러분들이 체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정성 들이다가 망한 사람 많이 봤다 아버님 말씀이에요. 근데 실천하다 망한 사람은 못 봤다. 실천하다가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 기도하고 있어요. 정성 드리고 있어요. 아, 실천을 해야지. 응? 와서 안내 좀 하죠.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영계 갈 때? 영계 갈 때 한복 입고 안내한다고 나올 거예요? 실천이 기도와 정성의 열매예요. 그래서 실천하는 자 앞에는 원수가 없어지고 계산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기도와 정성의 실천하는 방법 가나안 칠족의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때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일국의 기초를 어떻게 세울 것이며 2020 비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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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해요. 뭐가 2020 비전 승리예요? 내 자체도 원수가 많은데 사랑의 화신체 그래 벽이 나타났다 그런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길을 산을 가는데 앞에 산이 높은 산이 나타났어요. 아유 못 넘겠다 야 되돌아가자. 이제 되돌아갔어. 온 길로 되돌아가니 얼마나 멀어. 되돌아가다 보니까 또 산이 나타났어. 아유 못 가겠네 옆으로 가자. 나중에 뺑뺑 돌려서 다 산이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갇히는 거. 앞에 갔을 때 산이 나타났을 때 우리 축복가정 가는 길 앞에는 응?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이나 감당 못할 기둥이나 벽은 없어요.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숨 걸고 넘어가보면 끝도 끝도 없는 평지가 나타난다. 한 번은 올라가야 된다. 근데 그게 싫다고 돌아가죠? 그러면 거기서 뱅글뱅글 돌다 응? 이스라엘 민족이 응? 가나안에 가기 전에 불평불만하면요 가데스 바니에서 며칠간을 돌렸어요. 40일간을 돌려서 40년간도 돌렸어요. 거기가 사막이긴 하지만 돌았는데 제자리야. 몇 년을 돌았는데 40일을 돌고 40년을 돌았는데 왜? 거 들어갈 인물이 아직 안 됐으니까 계속 거기서 뺑뺑이 응? 돌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할 벽을 계산을 못하고 정성을 들이고 실천하지 않고 머뭇거리잖아요. 그러면은요 또 거기서 뱅뱅 돌면서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간다. 전진이 없어요. 2020 나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실천을 해보면은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느끼는 대로 행동한다. 그 쉬운 건 아니지만 어제 사모님은 갑자기 이제 어젠가요? 의장회의가 있었어요. 의장회의는 마포 애호개혁의 그 사무실이 있거든요, 통일부. 그래서 그 회의를 가야 되는데 최고 나는 빨리 가는 게 서울역에 502번 타고 가서 거기서 공동역 한정거장이에요. 그리고 공동역서 5호선을 바꿔 타면 애호개혁이 한정거장이야. 그렇게 가든지 40분 이상 걸리지만 그렇게 가는 길이 제일 낫더라고요. 딴 데로 돌아가는 것보다. 여기 이촌역 가서 6호선을 그 공동역 가는 걸 기다리니까 15분을 기다리니까 와. 아, 이거 너무 기다리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 갈아타더라도 그렇게 가자. 그러고서 이제 그 회의 끝나고 오는데 서울역에 롯데마트가 있어요. 아, 나는 이제 너무 막 시간 맨날 쫓기고 살으니까 거기를 한 번도 가볼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옛날에 그 보라색 신발이 밖에 매대에 나와 있으니까 산 거지 그 매장 안을 들어가서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이마트도요 여기 와서 협회장님 오시거나 뭐 반찬 준비한다고 사모들이 이마트 시장 봤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나 이마트 가본 적이 몇 년 만인지 몰라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돌아다니는 시간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못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어떻게 보면 시장 보는 것이 근데 보면은 반짝반짝 이제 신기하고 가서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죠. 근데 시간을 보면 없으니까 그냥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거기를 이제 들려서 오다 보니까 근데 또 누가 만나자 그래가지고 5시에 화곡동을 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집에 와서 편한 옷을 갈아입고 화곡동까지 가야 돼. 그건 또 어떻게 가야 되냐. 그것도 5호선을 공동역 가서 타고 근데 의장회의 옷하고 친구들 만나는 옷하고는 똑같을 수가 없죠. 정장을 입고 친구들 만나러 가면 얼마나 불편해. 그렇다고 의장회의 가는데 쇼핑백에 옷을 넣어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바꿔입고 가야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회의가 일찍 끝나서 2시쯤 서울역에 도착했어. 그럼 여기 왔다 갔다 하면 1시간이면 되니까 1시간 반 정도 시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트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1층서부터 한번 3층까지 걸어나 보자. 도대체 뭐가 진열되어 있고 뭐가 어떻게 돼 있나. 그러고서 갔어요. 그랬더니 참 그 예감이라는 게 그렇게 딱 보는데 신랑으로 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 딱 생각이 나면서 아버님 성화니까 아버님은 뭐 안 계시니까 그 옛날에도 백화점 가면 그래서 부모님 선물을 많이 했어요. 아버님을 생각하고 대신자를 누구로 선정을 한다면 이때쯤이면 내가 아버님 넥타이나 와이셔츠를 고르고 기뻐했을 텐데 그래서 아버님이 갑자기 보고 싶은 거야. 그래도 아버님이 대신자가 있을 테지 생각하고서 사자. 그래가지고 가서 와이셔츠 두 개 남방 뭐 해가지고 넥타이하고 샀어요. 그러고서 이제 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좀 가져가라고. 갑자기 생각이 났지만 그렇게 갑자기 생각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생각을 생각이지 하고 접어서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났을 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돈이 반드시 사탄 쪽으로 나갈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왔을 때 저는 실천을 해야 돼요. 쇼핑한다고 가서 사실은 내 바지라도 하나 사고 뭐가 있나 한번 보러 간 건데 그거와는 아무 상관없는 딴 거를 잔뜩 사가지고 보내고 왔어요. 근데 숙녀복 코너에 가보지도 못했어. 거기서 그거 고르느냐고. 근데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선물 하나도 못하고 지나갈 건데 어떻게라도 시간을 주셔서 잘했네. 하면서 스스로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참 지혜롭게 잘했다. 참 아버님이 많이 사랑하네. 어떻게 그런 계시를 받았니? 스스로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잘한 일로 칭찬을 해줘야 그런 느낌이나 계시가 많이 와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실천을 하잖아요. 그럼 우선 돈 나간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나간 돈보다 기쁨이 몇 배로 다가와요. 그럼 누워서 혼자 생각하면 미소가 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가 옛날에 아버님 10년 이상 성드려서 양복해 드렸다고 그랬죠? 아버님 양복해 드리고서 그 기쁨이 10년 이상 갔어요. 하, 내가 아버님 양복 한 벌을 해 드렸는데 잘 입으실까? 좋아하실까? 응? 안 좋아하시고 안 입으셔도 괜찮아. 내가 해 드렸다는 게 좋아. 하면서, 응. 그러고 스스로 굉장히 기쁨이 충만해요. 그 기쁨의 양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투자할 줄 아는 게 축복과정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성 들이고 이제 실천하는 삶. 그게 주위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요, 그게 안 들려요. 내가 갈 길이 바쁜데.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하잖아요. 100m 계주 90m를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야, 물 먹어, 조금만 더 뛰어. 하나도 안 들려요. 43.195에 42.19?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요, 길 가다가 물이라도 먹을 줄 알아요, 갈증 나니까. 100m 뛰는 사람은요, 물 먹어라, 잘 뛰어라, 괜히 옆에서 소리 지르는 거지, 맥상 달리기 선수는 하나도 안 들려요. 왜? 사모님이 중고등학교 때 100m 계주 선수였거든. 하나도 안 들려요. 뭘 달리기 하는데 소리가 들려? 그 소리 들렸다는 사람은 1등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참부모님의 축복이 아니고 우리가 성주를 했고 그렇게 원 정통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 샘물을 두 번 쳐서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성주를 마셨는데 다시 또 마신다. 기도해 보세요. 근데 그런 것을 응? 목숨 걸고 또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뭐 때문에? 원리를 모르니까. 근데 원리를 몰라서 먹었습니다. 유치부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응? 하나님이 받아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나이가 없어. 50, 60이 넘어가고 있어요. 응? 입교한 지도 응? 최소한도 다 10년 이상은 됐잖아요. 지금 10살 아이들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더 잘 알아요. 죽을 길로 들고 가면요, 엄마 이렇게 됐어요? 죽으려고 왜 가요? 안 가요. 이삭은 16살이라고 아버님 말씀, 13살 됐다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절대 복종 시대는 구역전 시대이기 때문에 지적인 기능이 우리 지금보다는 예민하지 않았죠. 지금 지적인 기능이 지능과 심령이 최대치예요. 참부모님이 오셔서 최대로 발전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 4세 아이들도 응?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줄 알아요. 아까 4, 5세, 6세 애들 사모님 말씀하는데요,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4살 아이들 데리고 놀라면요 온갖 제스처 다 해야 돼요. 근데 말로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렇게 심령과 지능이 발달한 시대인데 응? 답답하면 기도하고 행동해야죠. 그래서 원리화, 원리를 무장하는 게 급선무예요. 3분 스피치 7곡지 빨리 해보세요. 그것을 끝나면 10분 들어가고. 그러고 생명의 말씀, 교구장님 책 나와 있어요. 그게 12,000원, 18,000원 하던 건데 지금 10,000원에 교구장님 인쇄해다 놨어요. 인쇄값만 10,000원이에요. 중고등학생들 그 책 사다 읽어보세요.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 그거 읽으면은요, 중심이 탁 서버려요. 그러고 전도 잘해요. 기성교인 두렵지 않아요. 그런 교재까지 다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여러 소리 듣고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응? 죽음의 길인지 살 길인지도 모르고 응? 꼬마도 누가 보면 9장 60절을 알아요. 응? 엄마 목숨만 있다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네. 애들은 다 알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한 가정도 실족되지 않고 아무리 흔들어도 내가 씨앗으로 남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문제예요. 내가 과연 하늘이 원하는 씨앗이 될 것이냐, 이대로 꺽중이가 돼서 흘러갈 것이냐. 내가 살아야 남편도 살리고 아들, 딸도 살리잖아요. 그래서 말씀 공부나 그런 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렇게 해서 한 가정도 실족되지 않고 또 주위에 쉬고 있다 그러면 데리고 오세요. 자기 집에서 응? 유튜브로 말씀 보는 거하고 여기서 분립된 이 성전에서 말씀 듣는 거하고는요 영적 성장이 달라요. 그게 뭔 말씀이냐면
식물도 식물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음악을 틀어주면 열매도 잘 맺고 잘 펴요. 햇빛 있는 곳으로 물곱성에 의해서 물 있는 데 찾아가고 해곱성에 의해서 햇빛 찾아가요. 해님 따라 해바라기 가잖아요. 그렇게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 성별된 곳에서 말씀 듣는 이 영적 분립하고 집에서 유튜브 봐야 집에 내 귀에고 머리에고 사탄이 부글부글 해가지고 분립되지 않은 데서 들어봐요. 몇 말씀을 건지겠어요. 건진 것은 나한테 박히는 거. 아이고 이래서 못 가겠다 저래서 못 가겠다. 사모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요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유만 많아져요. 집에서 들으면 여기서 분별되고 가서 들으면 참 은혜가 돼요. 우리 미국 딸은 유튜브 오면은요 즉각 전화해요. 나는 제일 먼저 그걸 내가 장팀장한테 받으면 우리 딸한테 먼저 보내요. 우리 가족방 가족 카톡방에 먼저 보내요. 그러면 귀에다 대고서 우리 아들부터 다 들어요. 우리 딸이 먼저 듣고 엄마 말씀이 이번에는 길었네. 근데 그 핵심은 뭐였네? 왜 말씀이 늘어졌나 보니까 엄마 늦게 들어온 아이들이 늦게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있었나 봐. 걔들은 구분할 줄 알아요. 엄마 힘드셨겠어요. 그러면서 한꺼번에 시작하면 좋았는데 지각생이 있었나 봐. 왜? 어떻게 지각생이 있는 걸 아니? 엄마가 전해야 할 말씀 그것이 반복돼서 강조하고 있더라. 그걸 파악할 줄 알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별해 나가야 유튜브로 봐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같은 문화에서 컸고 같이 수수작용을 했고 결혼을 했어도 하루에 한 번 늦어도 이틀에 한 번은 보고 해요. 요새 이렇게 사는데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생활 보고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가 사는지를 다 공감해요. 공유하고 있죠. 그게 가족이에요. 우리 축복 가정들은 내 혈육의 가정을 아버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들은 참부모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 대가족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공유하고 알아야 돼요. 내 지역이 알아야 되고 내 홈그룹이 알아야 되고 고립되면은 사탄이가 잡아가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무리해서 이탈되면 사탄이가 잡아가죠. 누가 보호 안 해준다? 내가 이탈한 거지. 우리가 보호 안 해준 거 아니에요. 아침에 아까 동물의 왕국 보다 보니까 물개? 물개들이 같이 막 움직이는데 백상어가 슬슬 보다가 무리 중에 조금 눈동자가 딴 데로 해찰하는 놈 탁 낚아채두구만. 야 백상어가 무리 중에 그 물개가 한 사람이 잠깐 이탈하는 걸 용케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인도하는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그 사람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못 낚아챈대요. 순간 눈동자가 이탈돼서 옆에 대찰하려고 하는 놈을 딱 낚아채더라. 그와 똑같은 거예요. 동물도 그런데 미물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 만물의 영장인데 우리 낚아채려고 사탄이가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 하겠어요. 그러니까 끝날에는 모이기에 힘써라요. 아버님이 그 성경에도 나와요. 아버님 말씀도 아버님이 부산 앞바다로 모여라 인천 앞바다로 모여라 하면은 3시간 이내 1시간 이내 모일 준비를 하라. 우리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언제? 끝날에. 지금이 끝날이라고 하잖아요. 2013년부터 2025까지. 그러면 모이는데 힘써야 되는데 알고 씨앗으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힘쓰지 않고 개인주의로 가난한 칠족의 문화를 우리가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모이는데 힘쓰는 거예요. 주업이에요. 주업. 전도가 주업이고 우리가 모여서 행동하고 전도는 왜 하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게 주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천해서 가나안 칠중 문화로 망한 이스라엘을 닮지 말고 복귀 섭리를 다 가르쳐주셨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천일국의 새 창건 개척자들이에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수많은 역사에 저희들 같이 못난 모습들을 천일국의 창조자로 개척자로 민침표를 찍어 놓으시고 음이야 양이야 뒤에서
넘어질세라 깨질세라 지켜가시며 저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과 부모님을 생각할 적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고 맘 놓고 내 자식인데 야단이라도 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었는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만을 원했고 부모님을 모셔본 기억이 없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아버님 맛있는 반찬 한 가지도 사다 드리지 못했고 지금 지상에 참 어머님은 계시지만 어머님 신고 다니실 구두 한 켤이 사드려보지 못한 불효함을 생각할 적마다 아버지 성화 3주기를 놓고 특별 정성을 드리는 이 기간에 부모님 그립고 사무치다는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과 더불어 함께 공생했고 공영했느라고 저희들 표적을 세워나갈 수 있게 전도에 온 심려를 기울여 살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님 저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생명의 씨가 움터서 사랑과 열매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아버님만이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아버님만이 임재하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 사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참다운 씨앗이 될 수 있는 모습들로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내일 성일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저희들 보다 더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정성 드리는 실천함으로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길 원하오면서 축복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